인도에서 유학원 부부가 안산에서 600g의 미숙아를 낳았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더큰 문제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사연을 들은 지역의 한 기업이 선뜻 아이의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사연을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신학 공부를 위해 한국에 유학온 인도인 남편과 그의 아내는 결혼 6년 만에 임신했지만 임신 6개월 만에 600g의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3개월 이상 입원했고 지금은 몸무게가 2.5kg으로 늘 정도로 건강을 찾았습니다. Now his situation is good, but we have to check him eye operation. So next month again we have to go and see his situation. 2년 전 갑상선 암 수술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기의 아빠에게 수백만 원의 아기 병원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안산시는 우선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로 112만 원 상당을 지원했지만 병원비 250만 원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한 지역 기업이 선뜻 아기의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아기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또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애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안산시는 이날 이들 부부와 아기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모인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기업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들 부부는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산시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로 인해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외국인 가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안산시의 도움으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마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극심한 생계 곤란에 놓인 외국인 가정이 늘고 있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